좋은 추억 부정으로 간직하신다. 부정 좋아해. 갑순이 진짜 실망스럽다.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땐 진짜 우리들의 갑 중에 갑. 공부면 공부, 운동이면 운동, 싸움이면 싸움. 진짜 짱이었는데 돈 많은 놈 만나더니 아주 싹 달라졌어. 인간성 보인다 진짜. 욕하지 마라. 욕 안 하게 생겼냐? 네가 그랬잖아. 사랑도 의리라고. 의리 좋아한다. 너도 의리 지킬 필요 없어. 그놈 양다리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난 거라고 까발려. 녹음해놓은 것도 있다며. 바로 틀어버려. 의미 없다. 넌 약도 안 오르냐? 나 같으면 확 일러 바쳤다. 내가 할까? 배달통. 너만 보면 열통 터져 그런다. 열통은 너네 형이고. 넌 사랑을 해도 무슨 이딴 식으로 하냐? 갑순이가 정말 원한다면 얼마든지 잊어줄 수 있어. 열분났다. 금단 현상 때문에 몸부림을 치더라도 갑순이 끊을 수 있어. 솔직히 말해봐. 이제라도 갑순이가 돌아온다면 받아주고 싶지. 너 갑순이 기다리지? 내 인생에 갑순이만한 여자는 없었어. 처음이야. 마지막일 거고. 그럼 말을 해, 바보야. 겨우 그런 취급받으면서 그 남자한테 매달려야 되겠냐고. 진실을 알아야 너한테 돌아올 거 아냐. 달통아, 만약에, 만약에 말이야, 내가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면 갑순이는 어떨 것 같냐? 그 말까지 하고 나면 갑순이 못 돌아와. 그 자존심에 그 남자한테 그런 취급받은 거 내가 알고 있다면 나한테 못 돌아와. 그래서 말 못해. 에라이 미친. 지 혼자 순정 만화를 찍어대요. 넌 가끔가다 엉뚱한 데서 속이 깊더라. 너 이런다고 갑순이가 알아줄 것 같냐? 그저 돈 보고 헬렐레에서는 심심풀이 땅콩 취급받는데도 저러고 있는데. 여자들은 하여간 우리 남자들 깊은 속을 몰라요.